네. 뭐 어쨌든 드론 관련주들도 워낙 틈새주기 때문에요. 장이 좀안 좋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일단은 뭐그 중국이 좀 면역이라든지 또는 백신에 대한 준비들이 좀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 자체는 결국 위드 코로나를 가는 거라서 그쪽과 관련된 소비재주들은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나올 때가 또 바닥권에서 악재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지수는 뭐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의 뭐 결정적인 변수는 결국은 이제 그 금리와 경기가 될 텐데, 이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3월 정도 전후까지 계속 금리 인상이 있을 전망이고, 또 경기는 회복을 하려면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지금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워낙 준비 없이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지금 헤쳐나가는데 중국 한국도 곳에 고민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렌드는 계속 위드 코로나 갈 거라서 소비주들의 관심은 계속 갖도록 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새해 첫날에 제가 틈새 종목들 가꾸는 게그 쉽지 않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중국 관련주이면서도 뭐 드론 얘기도 조금 있고, 사실 직접적인 드론 관련 종목은 아니지만 게임주인 한 종목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에 있는 종목을 보면 지금 지난주 말에 편입했던 종목 유니비티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거 정스테마주인데 1차로 상승한 다음에 직전 고점에 이렇게 눌려서 잠깐 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얕은 조정이기 때문에 고가 돌파 8,500원 정도 돌파가 되면은 뭐 가볍게 신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종목 한번 보면 오늘 이제 나우아이비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이 나우아이비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뭐 견고합니다. 오늘도 이제 보합선 정도 언저리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우주 돌파가 저는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여기서 올리면은 쭉 한번 이제 뽑아 올리면서, 여기서 쭉 한번 이렇게 뽑아 올리면서 목표치 뭐 2만 원 근처까지는 좀갈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도 정스테마주더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실적도 탄탄하기 때문에 고금리 수혜주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740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T3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한빛소프트의 이제 게임 사업 부문이 이제 비적 분할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순수 이제 그 게임 종목인데, 이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많이 빠졌다가 바닥을 만든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역시 뭐 중국과 연관돼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이 지난 12월이죠. 12월에 우리 한국의 그 게임 7개를 포함해서 대략 60여 개 정도의 외국판 판호에 대한 발급을 했다. 이렇게 판호 허가라 그러나요? 발급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우리 게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로 관련 종목이 여기 급등을 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마는, 어쨌든 뭐 중국으로서는 지금 그 국경을 오픈하고 위드 코로나 가면서 어쨌든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와중에서 이 중국이 봉쇄되거나 이렇게 차별 뭐랄까 이렇게 좀뭐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그 고립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분쟁들, 특히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분쟁들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뭐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판호 발급과 연관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뭐 게임주들이 장 초반에 좀 올랐습니다만 조정이긴 해도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특히 이제 게임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하고는 사실 조금 무관하다라고 봐도 이제는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에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한참 극성이었을 때 잘 갔던 그런 그 생각을 해보면 이쪽도 결국은 뭐 코로나와 연관해서 다소간의 이제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제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오디션에 중국의 어떤 마켓 쉐어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 어떤 그 모멘텀으로 해서 판호 발급이라든지 또 한한 열린 해제되면 종목도 이제 중국에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보시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2022년 실적이 700억 매출 145억 영업이익, 올해는 약 800억 매출 정도에 170억 영업이익이니까 대략 그 20%는 살짝 못 미치지만은 18%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뭐 실적도 나름대로 탄탄하고 PR 7배 정도이고요. 또 ROE가 20배가 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5배 이렇게 나오니까 저평가 종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이제 그 게임주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중국 판호 발급이나 이런 걸 모멘텀으로 전환된다면 좀 여기서 바닥권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게 소개드리는 종목 T3라고 하는 종목이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빛드론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이 회사는 이제 과거에는 한빛소프트의 이제 회사였으면 분할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드론 관련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러시아가 새해 첫날부터 소위 공습을 드론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생산 기지를 타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다음 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군이 신형 공격 드론에 대한 시험을 하고요. 추가로 이제 북한도 이제 드론을 한국에다 날려보내는 그런 모습이라서 미래 전장의 어떤 트렌드. 이것이 이제 결국 드론을 모이기 때문에 향후에 방산업이나 이쪽과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은 아마 드론이 가져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종목은 직접적으로 드론과 관련이 있지 않지만은 드론이라는 것도 결국 뭐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베이스나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빛소프트 관계회사인 소위 그 한빛드론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드론이 갈 때도 계속 그 후광효과는 좀 받지 않을까. 거기에 핵심적으로 중국 판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리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군은 할 때 저희 네. 이제 아들 한진 천국이라 가서 국군은 할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실제로 드론 네. 부대가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드론 부대가 시속 한 150km 정도 그냥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네. 실제로 봤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네. 그 무인 드론을 우리한테 달렸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이가 이번에도 그 핵을 또 네. 늘리겠다 이런 네.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네. 드론을 한 번 더 날릴까요? 글쎄요. 뭐 드론은 사실은 이제 권투로 따지면 이제 잽이죠, 잽. 네, 잽도 이제 그냥 타격을 주겠다는 목표의 잽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면서 타격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소위 페인팅이죠. 네, 페인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항상 이제 거기에 북한의 과거의 스타일로 보면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또 안 하더라고요. 한 6개월이나 1년은 네. 지나야 가지 않겠나 싶지만 중요한 건 북한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래전장의 핵심 포인트가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미래전장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드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방위산업 쪽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정책 관련주로서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2,100원, 2차 목표치는 3,000원, 손절은 1,55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